저녁을 하자마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너무 금방 서게 될 줄은 몰랐고, 사실 저희 회사가 한 며칠만 제가 그 다시 사회로 돌아온 그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, 이렇게 바로 현장으로 저를 참 감사해요. 아 진짜. 아 근데 정말 그 복무를 하면서 계속 이제 저희를 이렇게 취재해 주시는 기자님들,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 앞에서의 그런 무대 그리고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사실 너무 그리웠거든요. 그래서 그 갈증을 어떻게든 이렇게 저녁을 하자마자 풀고 있고, 또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꿈만 같습니다. 지금 약간 오글거린다고 해야 되나, 남사시럽다고 해야 되나, 그런 감정들이 많아가지고 그간 표현을 서로 잘 못했는데, 군 복무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반성을 참 많이 했어요. 그간 우리 윤호 형한테 내가 얼마나 모질고 매정한 동생이었나, 정말 많이 반성을 했고, 내가 우리 형한테 정말 잘해야겠구나. 그러면서 역시 또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군 복무를 보내고 나오면 이제 다들 이제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막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막 이제 철이 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, 정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. 그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, 지인들, 그리고 뭐 우리 형 팬분들, 뭐 그런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, 그 소중함의 무게가 얼마나 큰 건지 다시 한번 각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. 진짜 전 정말 반성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. 진짜 잘할 거예요, 우리 형한테. 둘 다 30대에 접어들어서 그냥 동네를 다니다 보면 어린 꼬마들이 봤을 때는 그냥 키다리 아저씨로 보거든요, 저희를. 잘 모르더라고요, 저희를,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. 근데 뭐 그런다고 서운해하기보다는 어쨌든 일단은 군 복무를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시 열심히 활동하는 일밖에 남지 않아서, 조금 더 20대 때 활동했었을 시기보다는 좀 더 행동 하나하나, 그리고 발언 하나하나, 그리고 무대 하나하나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더 소중함을 많이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조금은 시간 준비 기간이 조금은 더디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언정 팬 여러분들께서 실망을 하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돌아갈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